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숨 작가의 트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트럭은 아버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낡은 중고 트럭, 낡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 여러분은 아버지의 자리, 더 나아가 부모의 자리가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숨 작가의 트럭은 아버지의 자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편안하게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트럭, 김숨. 아버지가 트럭을 갖게 된 것은 당신의 나이 42살이 되어서였다. 장장 9만 5천 킬로미터나 달린 1톤 중고 트럭이었다. 아버지는 9년의 백수 생활 끝에 분연히 트럭을 한 대 장만했다.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트럭이었다. 비록 하잘것없는 운전기술이었지만 아버지가 무엇이라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식들에게 이를테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었다. 1988년도였다. 당시만 해도 운전면허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다. 트럭은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낡고 곳곳이 부식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트럭으로 이삿짐을 나를 것이라고 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고백을 시큰둥하게 흘려들었다. 아버지는 한때 중동에 다녀오기도 했다. 아버지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 중동의 사막으로 떠났다. 아버지의 형제들과 친구들은 벌어먹고 살기 위해 월남의 전쟁터로 가거나 광부가 되어 독일로 떠났으며 중동의 사막으로까지 가야 했다. 아버지는 사막에서 6년을 있었다. 그리고 중동에서 돌아오자마자 백수가 되었다. 아버지는 백수가 되기 위해 그토록 뜨겁고 지루한 사막을 묵묵히 건너온 것만 같았다. 사막을 건너오는 동안 아버지에게는 식빵과 노른자를 익히지 않은 계란프라이와 시큼한 녹맛이 나는 물 한 방울이 위로처럼 주어졌다. 아버지는 백수로 지내는 동안에도 식빵과 계란프라이로 허기한 막막함을 채우곤 했다. 아버지는 간혹 식빵에 소금과 설탕을 골고루 뿌려 자식들에게 먹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소금과 설탕을 뿌린 한 장의 식빵뿐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정말이지 트럭으로 이삿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장롱과 TV와 냉장고와 세탁기와 자잘한 살림살이들을 트럭 적재함에 실어 날랐다. 아버지가 트럭을 몰고 나가면 어머니는 설마라도 트럭이 도로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버릴까봐 조마조마했다. 아버지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도 트럭을 몰고 이삿짐을 나르러 갔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들이 다 잠들기를 기다려 이사를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트럭의 전조등을 희미하게 밝히고 그들의 야반 도주를 무사히 도왔다. 아버지는 새벽에 고속도로를 총알처럼 내달린 적도 있었다. 어쩌다 죽으라고 이삿짐을 날라주고도 돈 한 푼 못 받아오는 날도 있었다. 아버지는 간혹 트럭 적재함에 가구들을 싣고 돌아오기도 했다. 사람들이 집을 옮기며 버리고 간 낡고 낡은 가구들이었다. 소파며 책장이며 침대며 책상이며 서랍장이며 거울이 아버지의 트럭 적재함에 실려 집으로 왔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주워온 책장에 책들을 꽂고 아버지가 주워온 책상에 앉아 공부를 했다. 아버지가 주워온 거울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머리카락을 빗었다. 밤이 되면 아버지가 주워온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침대는 오래된 것이어서 몸을 뒤척일 때마다 녹슨 스프링이 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습도가 높은 날이면 내부에서부터 곰팡이의 균 냄새가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아버지는 항아리와 화분 따위들도 트럭 적재함에 싣고 왔다. 어느 날인가는 아버지의 키보다 훌쩍한 벤자민 화분을 싣고 왔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불러 함께 벤자민 화분을 마당으로 날랐다. 날이 추워지자 벤자민 화분은 마루로 옮겨졌고 멸치떼 같은 잎들을 수북하게 틔웠다. 트럭은 이를테면 아버지에게 염소나 소나 낙타 같은 것이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염소나 소나 낙타를 사들이는 심정으로 트럭을 사들인 것은 아니었을까. 폐차될 날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중고 트럭들 중에 가장 순하게 구는 트럭을 골라 집까지 끌고 온 것은 아니었을까. 아버지는 밤마다 트럭이 힘센 뿔을 고집스럽게 치켜들고 검은 콩 같은 똥을 무더기 무더기 싸지르는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트럭이 단봉 낙타처럼 광활하고 쓸쓸한 모래사막을 묵묵히 건너가는 꿈을 꾸었는지도. 아버지의 친구들과 형제들은 대개가 백수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아버지처럼 노동을 구하기 위해 5, 6년을 중동에 다녀온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처럼 중동에서 돌아온 뒤에는 어김없이 백수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담뱃값과 장래와 자식들의 교육을 근심해 주었다. 그들은 기껏해야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않았거나 아예 무학이었지만 자식들만은 대학교까지 교육시켜야 한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대학생 신분을 보장해주고 싶어 했다. 그들 중 누군가는 변두리에 슈퍼마켓을 냈고 누군가는 보일러 공이 되었으며 누군가는 아버지처럼 트럭을 샀다. 그리고 누군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으며 누군가는 여전하게 백수였다. 드러내놓고 처자식에게 기대 먹고 사는 이도 있었다. 자식들이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운전기술을 배운 것은 군대였다. 아버지는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다. 아버지가 백수로 지내던 9년 동안 어머니는 부업으로 혁대를 붙였다. 노란 본드를 혁대의 앞면과 뒷면에 바르고 그 두 면을 붙였다. 어머니는 본드를 바를 때 굳이 숟가락을 사용했다. 사과잼을 뜨듯 본드를 한 숟가락 떠서 혁대의 앞면과 뒷면에 골고루 펴발랐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본드 냄새에 취해 눈동자에 초점이 풀어져 있었다. 종종 환각 상태에 든 듯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홀로 중얼거리기까지 했다. 자식들은 중학생이거나 초등학생이었다. 자식들은 곧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될 것이다. 자식들을 대학교에 보내야만 하는 시기가 형벌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밥을 먹으면서도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손으로는 쉬지 않고 혁대를 붙여야 했다. 아버지의 백수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몰랐다. 자식이 셋씩이나 되었다. 혁대들은 뱀들처럼 집안 곳곳에 널려 있었다. 안방에서도, 마루에서도, 자식들의 방에서도, 부엌에서도 혁대들이 온통 우글거렸다. 어머니가 혁대를 붙이는 동안 아버지는 죽음처럼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 잠을 자거나 코 속의 길게 자란 털을 자르거나 식빵에 소금과 설탕을 골고루 뿌리는 것밖에는 아버지가 마땅히 할 일이 없었다. 혁대들은 잠든 아버지의 발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아버지의 발목과 허벅지와 등짝을 친친 휘감아갔다. 겨드랑이와 목까지 휘감아 숨통을 조였다. 아버지는 버둥거리다 단발마 같은 숨을 겨우 토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본드의 독성이 퍼지며 어머니의 손가락들은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다. 불모의 기운을 풍기는 푸른빛이었다. 푸른빛에서 점차 검은빛으로 변해갔다. 어머니는 흡사
칡뿌리 같은 손가락들로 쌀알을 씻고 콩나물을 다듬고 고사리를 무쳤다. 밥에서도 국에서도 반찬들에서도 역하고 광포한 본드 냄새가 났다. 아버지가 트럭으로 이삿짐을 날라 돈을 벌게 되었는데도 어머니는 죽으라고 혁대를 붙였다. 검은 빛은 어머니의 손가락들 뿐만 아니라 손등과 손목으로까지 번졌다. 손목은 금방이라도 썩은 가지처럼 부러질 것만 같았다. 자식들은 어느 날 어머니가 한 점의 검은 빛으로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네 아버지가 중동으로 떠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가는구나. 아버지가 트럭을 몰고 오던 날 어머니는 본드 냄새에 취해 그렇게 중얼거렸다. 자식들 누구도 아버지가 9년 전에 이미 중동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하지 않았다. 자식들은 다만 아버지의 너무도 길고 길었던 백수 시절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아버지가 트럭으로 이삿짐을 나른 지 석 달여가 지난 어느 날 집에 널려있던 혁대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자식들은 혁대들이 뱀들처럼 스멀스멀 기어서 대문 밖으로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에서 멀지 않은 야산으로 기어올라가 찝찝한 나무뿌리나 바위 밑에 숨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마저도 그렇게 믿었는지 사라진 혁대들의 행방을 자식들에게 추궁하지 않았다. 혁대는 이제 그만 붙이려한다. 어머니는 깡통 속에 남은 노란 본드를 수도가 하수구로 흘려버렸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목까지 번져간 검은 빛은 좀처럼 옅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주민등록상의 이름 석자가 아닌 57호로 불렸다. 57은 트럭 번호판의 끝에 붙어있는 두 숫자였다. 57호 기사님. 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를 찾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다. 아버지의 이름은 하충구였다. 충자는 안타깝지만 충만을 뜻할 때의 충자가 아니라 충성을 뜻할 때의 충자였다. 아버지에게 넘치도록 충만했던 그 어떤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막의 모래뿐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이삿짐 일거리가 없는 날에는 열심히 트럭을 닦았다. 자신의 몸속 206개나 되는 뼈를 어루만지듯 트럭의 구석구석을 걸레로 어루만졌다.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고 아버지는 중얼거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자식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바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 또한 자식들의 벌거벗은 몸을 바라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둘씩이나 되는 아들을 놔두고 혼자서 목욕탕에 다녔다. 아버지는 중동의 사막에 6년을 다녀오고도 자식들 앞에서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트럭을 몰며 죽으라 하고 이삿짐을 나르면서도 아버지는 죄인이었다. 트럭으로 이삿짐만을 날라서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돈 나갈 구멍이 세고 셌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지갑과 잠바 주머니의 돈을 탈탈 털어 자식들 손에 쥐어주었다. 열흘에 한 번꼴로 쌀을 20kg씩 사 날라야 했다. 두부 한 모, 어묵 한 봉지, 소시지 한 줄은 자식들 도시락 반찬통을 채우기에도 모자랐다. 이삿짐 일거리라는 게 비수기에는 열흘이고 보름이고 한 건도 들어오지 않기도 했다. 봄과 가을철 손 없는 날에는 하루에도 서너 건씩 이삿짐 일거리가 들어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루에 몇 항씩 이삿짐을 나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몇 항씩 이삿짐을 나르기에는 시간도 시간이었지만 아버지의 육체가 남아나지 않았다. 짐승처럼 말은 못하지만 트럭도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아버지는 이삿짐이 아닌 것들도 트럭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의자들, 닭들, 배추들, 이불들, 벽돌들, 화분들, 바퀴들. 아버지는 병원에 피 묻은 적출물들을 불법으로 실어 나르기도 했다. 아버지는 새벽 2, 3시에도 트럭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아버지가 트럭으로 날라야 했던 것들 중에는 하필 모래도 있었다. 하필이면 모래도. 트럭 적재한 바닥에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깔았다. 축복처럼 모래가 쏟아졌다. 모래는 트럭이 금방이라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만큼 쌓였다. 아버지는 자꾸만 욕심을 부렸다. 아버지는 모래를 한 포대는 더 담아도 된다고 우겼다. 한 삽, 한 줌, 한 줌, 한 줌, 한 줌. 아버지는 산처럼 쌓인 모래 위에 파란 방수포를 둘렀다. 트럭이 달리는 동안 모래가 한 줌이라도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욕심껏 퍼담은 모래를 공사 현장에 무사히 넘겨주어야 했다. 공사 현장은 시속 60km로 달릴 경우 20분 안팎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두 번이나 시동을 꺼뜨린 뒤에야 트럭이 달리기 시작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도록 아버지의 트럭은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대로 트럭에 모래를 싣고 사라져버렸다. 어머니와 자식은 아버지나 트럭보다도 모래를 걱정했다. 만만치 않은 모래값을 물어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차라리 중동의 사막으로 가버리기를 바랐다. 자신들이 성장해 집을 떠나는 그날까지 중동에서 돌아오지 않기를 소원했다. 사라진 지 무려 25시간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트럭을 몰고 공사 현장에 나타났다. 적재하면은 모래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아버지는 모래를 공사 현장에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여느 날처럼 트럭을 대문 앞 골목에 세워두었다. 수도가에서 손과 발과 목을 씻었다. 돼지고기찌개를 안주로 소주를 마시며 하룻날의 고단을 달랬다. 트럭에 사막을 싣고 달리는 기분이었다. 소주를 두 병이나 비우고 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머리카락에서 모래가 날렸다. 아버지는 무조건 서쪽으로 내달렸다고 했다. 어찌되었든 서쪽으로 마냥 내달리다 보면 리비아 사막에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고 했다. 아버지는 리비아 사막에 닿으면 방수포를 걷고 모래를 한 줌 한 줌 날려버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6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 다다른 곳은 변산반도의 기암 절벽들과 코발트 빛깔의 바다였다. 아버지는 기암 절벽들이 어둠에 무참히 지워지는 것을 망연히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백합죽 한 대접과 소주로 허기를 채웠다. 아버지는 방수포 속으로 기어들어가 모래 위에 누웠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불어 방수포가 펄럭거릴 때마다 아버지의 망막으로 밤하늘의 별자리들이 쏟아지듯 들어찼다. 리비아 사막에서 올려다보던 밤하늘의 별자리들과 이상하게도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트럭을 뗏목에 싣고 바다로 나가 서쪽으로 떠밀려가는 꿈을 꾸었다. 모래들이 아버지의 귓구멍으로 흘러들었다. 귓구멍을 틀어막아 파도 소리를 침묵에 잠기게 했다. 딱 한 번, 아버지는 트럭을 몰고 천엽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트럭을 몰며 유일무이하게 누린 호사였다. 아침 일찍 이삿짐 일거리가 들어왔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버지가 이삿짐 일거리를 마다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어깨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허리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삿짐을 한탕이라도 더 나르려고 애를 쓰던 아버지였다. 큰 자식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대학교 입학금에 쓸 목돈을 어떻게든 마련해 놓아야 했다.
그날 트럭 조수석에는 당숙어른이 타고 있었다. 당숙어른은 폐결핵 말기의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당숙어른은 마흔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백수로 지낸 이였다. 당숙어른은 한때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월남의 전쟁터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장손이라는 것 때문에 친척들이 만류하고 나섰다. 중동의 사막으로 가려고 했지만 사막조차도 당숙어른에게 노동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당숙어른의 아버지 되는 이는 6.25 전쟁통에 총탄을 무릅쓰고 북으로 하염없이 걸어 올라갔다. 신원조회라는 것이 당숙어른의 두 발을 이 땅에 꽁꽁 묶어두었다. 사막으로도 갈 수 없게 되자 당숙어른은 백치가 되어버렸다. 몸집이 아이처럼 자그마한 당숙모에게 구구히 명주를 의지하고 살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자식들 모르게 당숙어른에게 담배를 한 보루씩 사다가 넣어주고는 했다. 당숙어른은 장미를 피웠고 아버지는 동네 구멍가게에서는 좀처럼 팔지 않는 장미를 사려고 여러 동네를 애써 돌아다녀야 했다. 당숙어른의 몸뚱이는 흡사 질경이 줄기 같았다. 이것 보아라. 피와 살을 말려 사람을 죽이시느니라. 트럭 조수석에 잔인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당숙어른의 몸뚱이는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담요로 단단히 당숙어른의 몸뚱이를 감싼 뒤 안전벨트를 매주었다. 트럭은 당숙어른을 태우고 죽음에 다다르려는 듯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다. 트럭은 대전 시내를 벗어나 검은 포도밭으로 우거진 산내를 지났다. 마전과 금산을 지나고 무주구촌동을 향해 기세 좋게 달려갔다. 트럭 적재하면은 낚싯대와 양은 냄비와 나무 도마와 식칼과 고춧가루와 마늘 따위가 든 양념통들이 실려있었다. 당숙어로는 꺼져가는 눈동자를 가까스로 빛내며 트럭 창밖으로 보이는 녹음들을 탐했을 것이다. 금강상류를 끼고 금산군 부리면을 지날 때 아버지는 트럭을 시속 130km까지 몰았다. 시속 130km는 당숙어른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맛본 최대의 속도였다. 그리고 그 속도는 당숙어른에게 광속의 시간보다도 지극히 빨랐을 것이다. 트럭 창밖으로 지나가는 전광석화 같은 찰나들이 그렇게 당숙어른의 병든 몸뚱이와 구차한 생애를 관통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트럭을 기암과 선경으로 어우러진 계곡 아래쪽에 세웠다. 검고 평범한 바위를 찾아 담요를 깔고 그 위에 당숙어른을 앉혔다. 낚싯대를 당숙어른의 갈퀴 같은 손에 쥐어주었다. 낮에 통문, 은구암, 청금대, 와룡대, 학소대, 일사대, 함벽소, 가의암, 추월암, 만조탄, 파회, 수심대, 세심대, 수경대, 월하탄, 인월담, 사자담, 청류동, 비타담, 다연대, 구월담, 금포탄, 호탄암, 청계류, 안심대, 신양담, 명경대, 구천폭포, 백년담, 연화폭포, 이속대, 백년사, 마지막으로 덕유산 정상까지 구천동에는 그렇게 33경이 있었다. 성불자가 9천명이나 다녀갔다고 해서 구천동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유래가 그곳에는 전해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지에게 33경을 외웠다. 아버지에게 당숙어른은 9천명의 성불자들 중 한 명이었다. 당숙어른은 열 나흘 뒤 한 바가지나 되는 피를 토하고 숨을 거두었다. 피가 분수처럼 넘치고 넘쳐 당숙어른의 식도를 틀어막았다. 아버지는 당숙어른의 목구멍에서 기세 좋게 솟구치는 피를 고스란히 맞으며
당숙어른의 가는 길을 지켜주었다. 그때 당숙어른이 깔고 누워있던 이불 밑에는 장미 한 갑이 가재수건에 둘둘 말려 보물처럼 들어있었다. 당숙어른을 땅에 묻고 돌아온 날도 아버지는 이삿짐을 날랐다. 아버지는 트럭 적재함에 이삿짐을 한가득 싣고 마산으로 내달렸다. 아버지는 깊은 밤 홀로 트럭 적재함에 쪼그리고 앉아있곤 했다. 자식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다. 아버지는 대개 내복에 잠바를 달랑 걸친 차림이었다. 중동에 다녀온 뒤로 아버지는 한기에 들린 사람처럼 내복을 껴입고 지냈다. 트럭은 오로지 아버지만을 싣고서 섬처럼 암흑 속을 떠돌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트럭을 중심축으로 질서있게 운행했다. 트럭을 향해 반짝 단발마의 빛을 바라며 전멸하는 별도 있었다. 아버지는 운행하는 별들을 바라보며 온전히 존재 일반을 꿈꾸었다. 무라 일체를 꿈꾸었다. 트럭 적재함은 1000m 높이의 산 정상처럼 바람이 거셌고 기압이 높았다. 아버지는 귀가 멍멍하고 바람에 코끝이 베이는 듯했다. 아버지는 파란 방수포를 끌어다가 망토처럼 둘렀다. 허연 입김을 탄식처럼 내뿜었다. 친형제보다도 가까웠던 당숙어른을 땅속에 묻고 돌아온 날 밤에도, 자식들이 어른이 되어 집을 떠나던 날에도, 먼 곳에서 자리를 잡은 자식들이 불행한 소식을 전해오는 날도, 구리 덩어리처럼 단단하던 어금니를 뽑던 날에도, 이삿짐을 나르다가 거울을 깨던 날에도, 누군가 트럭 바퀴에 못을 박아놓은 날에도 아버지는 트럭 적재함에 쪼그리고 앉아 홀로 한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삼킨 한숨들은 아버지의 목 안에서 낡은 풍금이 내는 듯한 소리를 냈을 것이다. 식도에서부터 파문이 번지듯 소리가 번져나가며 아버지의 몸이 지진에 휩싸인 듯 흔들렸을 것이다. 자식들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트럭의 주행거리도 무섭게 불어났다. 트럭이 달린 거리는 21만 킬로미터대를 돌파하고 있었다. 도로에서 검은 연기를 화산처럼 내뿜으며 터져버리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낡아 있었다. 어머니는 허공으로 검은 연기가 피로오르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트럭이 퍼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정말이지 트럭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지만 아버지는 선뜻 트럭을 바꾸지 못하고 있었다. 자식들이 한창 커나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근근히 대기해도 빠듯했다. 겨우겨우 모아놓은 목돈은 큰 자식의 대학 등록금을 대기해도 빠듯했다. 새 트럭을 사려면 빚을 얻든가 집을 팔아 현금을 마련해야 했다. 빚을 얻을 수도, 그렇다고 집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버지가 가진 거라고는 변두리 동네에 지어진 집 한 채와 폐차 직전의 트럭뿐이었다. 집은 아버지가 6년 동안 중동 근로자로 일해서 간신히 마련한 것이었다. 더구나 집은 지은 지 20년도 더 되어 벽 곳곳이 갈라지고 문짝과 창문들이 헐어 있었다. 자식들은 하나같이 트럭을 멀리했다. 큰 자식이나 가운데 자식이나 막내 자식이나 트럭을 창피스러워하고 멀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트럭은 자식들에게 궁핍과도 같은 것이었다. 자식들은 트럭에 올라타는 것조차 꺼렸다. 혹여라도 멀리서 트럭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면 고개를 깊숙이 숙여버렸다. 트럭을 바꾸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도 자식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트럭을 새 것으로 바꾸는 대신에 네 개의 바퀴를 새 것으로 갈았다. 그러나 네 개의 바퀴는 늙고 병든 퇴역장교의 발에 신겨진 새 군화처럼 어딘가 생뚱맞았다. 어느 해의 봄인가 아버지는 유랑객들의 짐들을 트럭에 싣고 전국을 떠돌아다니기도 했다. 지방의 축제란 축제는 빼놓지 않고 찾아다니며 불쇼나 각설이 타령을 선보이고 약을 팔아 먹고 사는 유랑객들이었다.
유랑객들의 옷가지와 소품들과 천막, 효능이 불분명한 약상자 수십 통이 트럭 적재함에 실렸다. 화개장터 벚꽃축제, 섬진강 매화축제, 영취산 진달래축제, 오동도 동백꽃축제, 진해 군항제. 유랑객들이 한참 쇼를 선보이는 동안 아버지는 트럭 운전대에 앉아 홀로 소주를 마셨다. 차가운 김밥으로 허기를 채웠다. 밤에는 여관에 들어 유랑객들과 뒤섞여 잠을 잤다. 봄도 다 가고 꽃들도 시들어갈 즈음에야 아버지는 유랑객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봄 내내 유랑객들의 짐을 싣고 다녔지만 아버지는 30만 원이 겨우 될까 말까 한 돈밖에는 벌어오지 못했다. 구씨라는 자가 있었는데 말이다. 밤마다 불쇼를 하는데 말이다. 휘발유를 한 모금 입에 머금고는 말이다. 불이 일렁이는 장작을 입속으로 들이대는데 말이다. 입천장이랑 혓바닥이 하도 되어서는 말이다. 그 자하고 한방에서 잠을 잤는데 말이다. 하룻밤 꿈에서는 말이다. 그 자의 입이 대문처럼 떡하니 벌어지더니 말이다. 화산처럼 불을 뿜어서는 내 머리를 잿더미처럼 삼켜버리는 것이지 뭐냐. 아버지는 말을 더듬더듬 내뱉으며 눈꺼풀을 끔뻑거렸다. 겨우 한 차례의 봄을 보내고 온 것뿐이었지만 아버지는 좋게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이마에는 물결 무늬가 칼로 새긴 듯 자리 잡고 있었다. 두 눈과 두 귀도 대책 없이 멀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왜소한 편인 몸피도 몸에 띄게 쪼그라든 것만 같았다. KBS1과 KBS2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것도 그 봄을 나고부터였다. 아버지는 문득문득 자식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했다. 얘야, 네가 방금 말이다. 아버지 하고 부르지 않았냐? 아버지 하고 부르지 않았냐? 자식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다. 우연찮게도 그 봄을 나고부터 이삿짐 일거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포장이사가 유행을 했다. 대형 트럭들과 젊은 인부들을 대다수 확보한 이삿짐 센터들이 번창했다. 이삿짐 센터들마다 짐을 싸고 나르고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잘한 뒷정리까지 말끔하게 대행해 주었다. 냉장고, 세탁기, TV 등등 가전제품들의 기본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1톤으로 충분하던 이삿짐들이 2.5톤 트럭으로도 모자랐다. 아버지가 가진 거라고는 트럭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이삿짐을 날라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가르쳐야 했다. 그렇다고 웬만한 전셋값보다 비싼 대형 트럭을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근근히 굴러다니는 1톤 트럭으로 포장이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아버지는 노란 플라스틱 바구니들을 수십 개 사들였다. 아버지가 이삿짐을 나르러 갈 때마다 어머니는 수건을 챙겨들고 임부로 따라 나섰다. 아버지가 자신의 몸피보다도 커다란 짐들을 나르는 동안 어머니는 그릇과 자잘한 살림들을 신문지로 둘둘 말아 노란 플라스틱 바구니에 챙겼다. 10년 무사고. 아버지가 트럭을 몰며 이삿짐을 나른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아버지는 46살에서 56살이 되어 있었다. 이 땅에 백수들이 넘쳐났다. 아버지의 친구들과 형제들은 여전히 대개가 백수였다. 백수가 아니었던 이들도 백수가 되었다. 아버지의 자식들 중 한 명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백수가 되었다. 대학들은 백수를 길러내기 위한 곳 같았다. 시절이 워낙에 어수선하고 살풍경했다. 하루아침에 공장들이 부도가 나고 은행들이 문을 닫았다. 그렇다고 자식까지 아버지처럼 노동을 구하러 중동의 사막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중동에서는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월남전이 났을 때처럼 너도 나도 돈을 벌자고
무작정 전쟁터로 떠나는 시절도 아니었다. 월남전과 파독 광부와 중동 근로자 따위는 자식들에게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다. 아버지는 밤마다 자식들이 잠들기를 기다려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백수가 된 자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집을 떠났다. 마침내 트럭이 서버렸다. 트럭은 15년 동안을 쉬지 않고 이삿짐을 날랐다. 트럭은 하필 고가도로 한가운데서 서버렸다. 자식들은 모두 집을 떠나고 없었다. 아버지 곁에는 어머니만 남아있었다. 백수였던 큰 자식은 여전히 백수였다. 그리고 어느덧 30살이 되어 있었다. 큰 자식은 그제야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노라고 했다. 아버지는 한시름을 놓으며 죽으라 하고 이삿짐을 날라 학원비를 대주었다. 그날 아버지는 이삿짐을 날라주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고가도로에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었다. 월요일 퇴근 시간이었다. 트럭은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트럭은 고가도로를 3분의 1 지점까지 오르고 나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트럭 네 바퀴가 고속도로 콘크리트 바닥에 뿔이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제시동을 걸자 트럭은 검은 연기를 토하며 폭발할 듯 크게 한번 흔들렸다. 트럭은 겨우 한 바퀴를 굴러가고 또다시 서버렸다. 비둘기들이 고가도로 위를 떼지어 날고 있었다. 아버지는 담배를 한 대 피웠다. 트럭 뒤로 줄을 지어 서 있던 차들이 앞다투어 경적을 울렸다. 아버지는 트럭에서 내렸다. 도망이라도 치듯 트럭을 뒤로 하고 바쁘게 걸어 올라갔다. 아버지는 고가도로의 정점에 다다라서야 훌쩍 뒤를 돌아다 보았다. 트럭은 시내버스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고가도로를 걸어 내려왔다. 아버지는 그렇게 트럭을 고가도로에 버려둔 채 버스를 타고 집까지 왔다. 여느 날처럼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와 소주 한 병으로 허기를 채우고 9시 뉴스를 시청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오래전 아버지가 트럭 적재함에 싣고 온 벤자민 화분은 멸치대 같은 잎들을 무성하게 피워 올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하룻밤이 지나서야 트럭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대문 앞에 버티고 앉아 있어야 할 트럭이 없었다. 아버지는 날이 환하게 밝도록 깨어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깨워 트럭이 왜 대문 앞에 없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치매라도 걸린 늙은이 같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멀뚱히 바라다 볼 뿐이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트럭이 사라졌다는 걸 알렸다. 트럭이 사라졌다. 그 말은 마치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말로 들렸다. 차라리 잘 되었네요. 큰 자식은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도 그만 쉬셔야지요. 그런 말 말아라. 아무리 부모라지만 너희들한테 신세 안 진다. 너희들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이삿짐이라도 날라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트럭을 새로 사시던가요? 그래도 너희들을 여태껏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트럭이 아니냐. 어머니는 트럭이 사라진 것이 마치 자식들 탓이라도 되는 듯 호통을 했다. 어쩌면 어머니에게 가장 두려운 재앙은 아버지가 또다시 백수가 되는 것일지도 몰랐다. 아버지는 여전히 트럭의 행방에 대해 함구했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버지가 트럭을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았거나 폐차 처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두 가지밖에는 달리 생각해 볼 여지도 없었다. 트럭을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았다면 얼마나 받았을까? 자식들은 아무래도 트럭이 중고시장에서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가 궁금했다. 그러나 어머니도 자식들도
선뜻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못했다. 큰 자식은 차라리 트럭이 폐차 처분되었기를 빌었다. 트럭이 부분들로 해체되었기를, 커다란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게 되었기를, 그리고 그 고철 덩어리마저 압축기로 무참히 눌려졌기를, 눌리고 눌려 형체마저도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를 바랐다. 트럭은 놀랍게도 저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가 트럭을 고가도로에 버리고 온 지 15세가 지나서였다. 기울었던 달이 충만히 차오를 만큼의 시간이었다. 트럭은 저보다 못나 터진 순놈의 새끼를 베어 돌아온 짐승처럼 잔뜩 기가 죽어서는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이른 아침 두부 한 모를 사러 가기 위해 대문을 나섰다가 트럭을 보았다. 어머니는 전쟁터에 나갔던 자식이 살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트럭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트럭 전조등은 막막이 멀어버린 눈동자처럼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깨워 트럭이 대문 밖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아버지는 진흙처럼 늘어진 눈꺼풀만 끔뻑거렸다. 아버지는 철저하게 트럭을 외면했다. 어쩌다 이삿짐 일거리가 들어오면 다른 트럭을 연결해 주었다. 어머니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혁대 만드는 부업을 다시 시작했다. 혁대들이 또다시 뱀들처럼 집안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노란 본드 냄새가 집안에 진동했다. 혁대들은 아버지가 덮고 자는 이불 속에서도, 장롱 속에서도, 냉장고 속에서도, 밥통 속에서도, 변기에 고인 물 속에서도 꿈틀거리며 아버지를 기절초풍하게 했다. 자식들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혁대들로 득실거리는 집을 멀리했다. 자식들은 누가 더 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를 경쟁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했다. 큰 자식은 아직도 백수였다. 큰 자식은 집으로부터 가장 멀리 달아나 있었다. 국맛이 이상하다. 된장 풋물에 배춧잎을 썰어놓고 국을 끓였는데 아무래도 이상하구나. 국에 넣은 것이라고는 집에서 담근 된장하고 배추하고 멸치 대여섯 마리하고 마늘하고 청양고추밖에는 없다. 국맛이 이상한 건지 내 혀가 이상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네가 내려와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는 집으로부터 가장 멀리 달아나 있는 큰 자식을 그렇게 해서 집으로 불러들였다. 큰 자식은 밤이 늦어서야 도둑처럼 집에 들어섰다. 아버지는 혁대들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었다.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는 기어이 큰 자식의 입에 국을 한 숟가락 떠넣어 주었다. 국맛이 뭐가 어떻다고 그러세요? 큰 자식은 식도로 넘어가는 본드 맛을 역하게 느끼면서도 퉁명스럽게 중얼거렸다. 어째 네 아버지가 밥을 말아서는 국을 한 대접이나 비우더라. 나는 한 모금도 못 넘기겠는 국을 말이다. 큰 자식은 날이 밝았지만 집을 떠나지 않았다. 큰 자식은 낮 동안 아버지처럼 혁대들에 둘러싸여 낮잠을 잤다. 저녁 때가 되면 슬리퍼를 끌며 집 근처 가게로 담배를 사러 갔다. 큰 자식이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아버지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삿짐 임부로 일을 하기도 했다. 큰 자식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중동의 사막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기적을 이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 길을 쓰고 전쟁터와 사막으로 떠나는 시절은 아니었다. 집안에 널린 혁대들은 자식의 발목과 허벅지와 등짝과 숨통을 옥죄어왔다. 깊은 밤, 아버지는 큰 자식을 트럭 적재함으로 불렀다. 아버지가 자식들 중 누군가를 트럭 적재함으로 부른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큰 자식은 멀리 떠나야 할 짐작처럼 적재함에 올라탔다. 적재함이 짐작했던 것보다 퍽이나 높고 아늑하다는 사실에 큰 자식은 적잖이 놀랐다. 큰 자식은 트럭 너머로 펼쳐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멀미를 느꼈다. 밤하늘에서는 별 넉 점이 전멸하듯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와 큰 자식은 서너 발짝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쪼그려 앉았다. 뒤에서만 보면 자식이 아버지 같았다. 아버지의 몸피는 밤마다 동굴 속에서 갈고 갈아온 돌도끼처럼 마모되어 있었다. 앙상하게 솟아오른 오른쪽 어깨는 짐승의 심장에 박아 넣을 날선 일각과도 같았다. 혁대들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설처럼 큰 자식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그러니까 그날 아버지는 혁대들을 트럭 적재함에 싣고 17번 국도를 달렸다. 17번 국도를 시속 60여 킬로로 16여 분 달리다 보면 추부 터널이 나왔다. 대전 광역시와 금산군의 경계를 확연하게 구분지어주는 터널이었다. 추부 터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작은 저수지가 항아리 속 썩을 대로 썩은 빗물처럼 사시사철 음습하게 고여 있었다. 저수지 위로는 버드나무가 가지들을 괴괴하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저수지가 풀숲에 트럭을 세웠다. 적재함으로 올라가 혁대들을 풀숲으로 몰았다. 혁대들은 젖은 풀숲을 꿈틀꿈틀 기어다니다 스스로들 저수지로 사라졌다. 혁대들이 그때는 그렇게도 징글징글했다. 트럭이 한번 꿈틀거렸다. 큰 자식은 어쩐지 트럭의 네 바퀴가 수백 년 동안 비와 바람과 번개에 다져진 바위 덩어리들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얘야, 너도 취직이 되어야지. 아버지는 취직을 해야지 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평생 식구들 벌어먹일 밥벌이가 있는 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느니라. 별 한 점이 명멸하듯 꺼져갔다. 아버지, 그런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자식을 바라보았다. 그때 리비아 사막에 닭기는 다 썼나요? 리비아 사막 말이냐? 아버지는 그리고 희미하게 웃기만 했다. 아버지는 큰 자식을 홀로 남겨두고 적재함에서 내려갔다. 큰 자식은 남은 별들이 마저 명멸할 때까지 적재함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큰 자식은 여전히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구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 큰 자식은 응하지 않았다. 경쟁률이 사상 최대라고 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었다. 큰 자식은 서른 살이 넘어서야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를 무척 닮았다는 사실을 겨우 깨달았다. 어머니는 본드 독이 오를 대로 올라 한 줌의 검은 빛이 되어버린 손으로 열심히 혁대를 붙였다. 노란 본드를 숟가락으로 떠 혁대의 앞뒷면에 골고루 펴발랐다. 방들이고 마르고 부엌이고 혁대들로 발 내디딜 틈이 없었다. 어머니는 노란 본드에 취해 환각을 보기도 했다. 큰 자식은 밤마다 트럭 적재함으로 올라갔다. 날이 밝도록 적재함 한 구석에 버려진 짐짝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뜻밖에도 멀리서 살고 있는 자식 하나가 취직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큰 자식도 느닷없기만 한 소식이 선뜻 믿겨지지가 않았다. 아버지는 드러내고 기뻐하지 못했다. 큰 자식의 눈치가 보여서였다. 어머니는 혁대를 붙여서 번 돈으로
취직이 된 자식에게 양복 한 벌을 해주었다. 큰 자식은 자신이 정말로 집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큰 자식은 이번에 집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다. 일생 일대. 아버지는 큰 자식을 멀거니 건너다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마른 입술이 탄식처럼 벌어질 때마다 뜨거운 모래가 풀풀 날리는 것만 같았다. 취직이 된 자식이 첫 월급의 10분의 1을 보내오던 날, 아버지는 저녁을 먹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버지는 묵묵히 듣기만 하다가 검정색 모나미 볼펜을 집어들었다. 전화기 바로 옆에 접혀져 있던 신문지에 글자와 숫자들을 적어 나갔다. 아버지의 손목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자식은 밥알을 씹으며 보았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버지는 밥과 국을 한 그릇씩이나 비웠다. 아버지는 9시 뉴스가 끝나자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다. 큰 자식은 모나미 볼펜이 얌전히 놓여있는 신문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휘갈겨 쓴 듯 하면서도 또박또박한 그것은 분명히 주소였다. 주소 옆에는 약소처럼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자정이 넘도록 큰 자식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마루에서는 어머니는 꾸벅꾸벅 졸면서 혁대를 붙였다. 새벽 2시경에 큰 자식은 안방문이 조심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큰 자식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마루로 나갔다. 아버지가 잠바를 걸쳐 입고 마당으로 나서고 있었다. 어디를 가세요? 이삿짐을 나르러 간다. 자정이 넘었어요. 이삿짐을 날라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아버지, 날 부른 게냐? 큰 자식은 아버지를 한 번 더 부르는 대신에 그림자처럼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아버지는 트럭을 한참 바라보다가 운전석에 올라탔다. 시동이 걸리며 트럭이 지진에 휩싸인 듯 흔들렸다. 자식은 서둘러 조수석에 올라탔다. 인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따위의 말을 자식은 굳이 하지 않았다. 트럭 전조등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환한 길을 내고 있었다.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부모에게 자식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어릴 땐 그 반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했었습니다. 나라는 자식이란 우리 부모님에겐 어떤 존재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젠 저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에 대해 가끔 생각해보곤 합니다. 정말 부모는 어디까지 해야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일까를요. 끝도 없고 끝날 수도 없는 평생 지고 가야 할 업일까요? 가끔씩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터져나오는 부모 자식 간 돈 문제나 결혼 문제 같은 걸로 다투다가 큰 싸움으로 번져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결국 저렇게 될 것을 저들은 몰라서 그토록 온 정성을 다해 키우고 뒷바라지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김순 작가의 트럭을 보면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보통 낮 시간의 온도가 5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중동 사막에서 돈을 벌어온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는 심하게 말하면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가 되었어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기술이 특별한 게 없었던 아버지를 위시한 당신의 친구들도 중동에서 돌아와 백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모두들 집안에서의 위치가 아버지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눅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세 명의 자식들이 있었지만 다들 아버지를 창피해했기 때문인데요. 왜냐고요? 아버지가 백수였기 때문이었고 나중에 중고 트럭을 가지고 일할 때에도 그 낡은 트럭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버지라서 그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남들같이 다른 아버지들처럼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트럭이나 몰고 다니면 남의 이삿짐을 옮겨주는 아버지가 창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녀석들이 웃긴 것이 아버지가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먹고 쓰고 학비를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창피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웃기지 않나요? 자식들이 부끄러워하는 일이라면 정작 그 일을 하는 아버지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도 보고 듣는 것이 있으니 동년배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이 멋진 자가용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 스스로도 초라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까요? 아마 아버지도 제 한입 풀칠하는 거라면 어쩌면 그 일 안 하고 돈은 적게 받더라도 어디 눈에 띄지 않는 다른 직업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이 무엇인지 부모가 무언지 그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 때문에 남들이 업수이 여길 만한 일이라도 성심껏 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또한 손과 손목이 까맣게 될 때까지 본드를 떠서 혁대를 붙여야만 했던 것이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또한 자식들을 위한 책임감 때문에 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 사이에서 떠도는 섬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려고 들지 않는 왜소하고 작은 섬. 자식들 중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아버지의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절실한 외로움이 느껴졌던 한 문장을 읽고서 가슴속이 뭉클하고 울컥했는데요. 아버지가 모두가 깊이 잠든 밤마다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앉아서 새벽 별이 희미해질 때까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장면과 모래를 싣고서 리비아의 그 사막에 닿으려고 서쪽으로 달려가 닿은 곳에서 모래 위에 누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던 그 밤의 장면이 연상이 되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다시 볼 수 없지만 그때의 저희 아버지도 힘든 세월을 그렇게 살아오셨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낡은 트럭처럼 열심히 달리던 아버지. 저는 이 소설이 그렇게 힘들게 사시던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자식들은 나중에 조금 후회를 했다 하고 끝날 것 같아서 살짝 겁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이 작가의 생각에게 닿았는지 아버지가 다시 밤 이삿짐을 날르러 트럭에 오를 때 처음으로 제대로 아버지를 부르며 조수석에 올라탄 큰 자식을 보여주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큰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의 트럭에 같이 탄 것만 같아서 나 자신에게도 진심 큰 의미가 되었거든요. 나에게도 이런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김숨의 트럭은 트럭이 상징하듯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아버지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덕분에 아버지의 자리, 더 나아가 부모의 자리란 어떤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숨 작가의 트럭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